아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색다르게 모바일 게임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허슬캐슬이라는 게임인데요. 애플 스토어 평가가 4.7점에 약 2,000개의 평가가 있고요. 구글 스토어 평가가 4.7점에 약 100만 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점수도 상당히 높고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리뷰 영상만 제작을 한다고 게임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게임하고 싶은데 이게 PC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짬나는 시간에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끄기도 약간 애매해져가지고 휴대용 기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요즘 몇 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 광고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바일 게임들도 한번 잡으면 몇 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10분씩 잠깐 해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 뭐 어디 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진짜 잠깐 짬날 때라든지 이럴 때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일단 중세시대의 성의 왕이 돼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데 좀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주민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 주민을 가지고 병사로 키울 수도 있고 자원 생산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민이 초반에는 그냥 던전을 밀면 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간이 넘어가니까 주민을 제가 직접 얻어야 됩니다.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애를 낳냐면 있는 주민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를 여기 생활 공간이라는 곳에 같이 둡니다. 그러면 아무튼 애기가 생겨요. 어머 저거 뭐야?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애가 생일이 되는데 그때 애를 클릭하면 어른이 돼서 주민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은 어떻게 키우냐면 별하고 계급이 있는데 별에 따라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급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벨이에요. 이 계급에는 전사, 목수, 광부, 연금술사, 재무관, 요리사 가 있는데 전사는 말 그대로 싸우는 사람 키울 때 올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각각 자원 생산량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계급이 높아지면 낄 수 있는 아이템이 늘어나서 원하는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 쪽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인 전투는 오토고요.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스킬이 있습니다. 이건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투가 오토라서 컨트롤하는 재미가 없다든지 깨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민의 무기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라인이 달라집니다. 무기 종류도 꽤 많아가지고 저도 아직 다 못 써봤어요. 그냥 장착하는 무기에 따라서 탱커가 될 수도 있고 딜러가 될 수도 있고 힐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맞으면 피가 차는 좀비탱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회피탱을 만들 수도 있고 딜러도 전방 근접 딜러, 후방에 가서 공격하는 딜러, 원거리 딜러 중에서도 전방에 특화된 딜러, 중간에 특화된 딜러, 뭐 광역에 특화된 딜러 그리고 뭐 힐러도 있고요. 진짜 장비에 따라서 조합을 진짜 여러 가지를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컨텐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퀘스트를 밀면서 하는 전투가 있어요. 스토리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스포라서 직접 해보시면 알 거고 지역에 따라서 오크, 자이언트, 해골, 용 같은 몹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조합으로도 전부 밀 수가 있지만 물리 공격이 아예 안 맞는 적이 있다든지 하는 공략이 필요한 몹들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바꿔가면서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게임 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쉬다 오면 오크라는 애들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전투를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전투를 클리어하면 스토리라인에 있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약간 4차원 같다고 해야 되나? 직접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 대화는 이벤트 피드라는 곳에 쌓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모아서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화가 나왔던 날짜가 박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정도 구간을 플레이를 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2주 정도 됐네요. 두 번째로는 아레나인데 이거는 PVP예요. 이거는 제가 플레이는 했었는데 아쉽게도 영상을 못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영상을 찍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매칭이 병사들 계급하고 병사 최대 인원수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데 제가 병사가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병영을 최대 수치인 6명까지 보석을 박아가지고 강제로 올렸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병사들 계급하고 명수 따라서 매칭이 되는 거라서 병사를 6명 만들면 한 70, 80렙 이상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렙에서 40렙 정도의 병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15명이 매칭을 하는데 제가 평범하게 계속 플레이했을 때는 한 30초 정도 안 되는 매칭 시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칭이 됐었고요.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데 저처럼 매칭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병사들 계급 한 70, 80 올리기 전까지는 아레나는 강제로 봉인을 해놔야겠네요. 아무튼 이건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서 15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게 되고요. 물론 전투 자체는 일반적인 전투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14명 중에서 원하는 상대를 지목을 해서 전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나보다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무기의 조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높은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이제 상위 보상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모은 포인트로 뭐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등급의 장비 아이템인 전설 장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석 구역인데 이건 총 12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6명의 병사만 선택을 해서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스테이지가 좀 여러 개가 있고요. 이게 플레이한 병사들의 체력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의 벤치에 있는 병사들을 이용해서 병사들을 피가 없을 때 교체를 해주거나 지금 스테이지의 상대 조합이 지금 조합으로는 이기기 힘든 상대라면 변경을 해준다든지 하는 좀 전략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쉬다 오면 맵에 저렇게 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적의 기지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면 트로피가 날아가고요. 이기면 트로피하고 자원을 얻습니다. 만일에 정찰을 갔는데 좀 빡센 상대인 것 같다 그러면 상대를 변경을 해서 전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못해본 컨텐츠라서 소개를 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클랜 전쟁도 있다는데 이게 우리 클랜 원들하고 조합을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던데 아직 저는 못해봤습니다. 저도 클랜 전쟁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 클랜 이름은 눈쟁전자로 만들었고요. 이미 이 게임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클랜 조건은 트로피 1000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건 진짜 처음 시작하셔도 한 일주일 정도만 잠깐 플레이를 하셔도 쉽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게임을 시작해서 제 클랜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다운 링크는 영상 설명하고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이 링크로 받으시면 250 다이아몬드하고 3500 골드가 지급이 되는데 이 다이아가 초반에 꽤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요즘 리뷰 영상 제작한다고 게임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게임을 별로 못해가지고 진짜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좀 길게 하는 게임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광고받고 한 2주 정도 했는데 이제 꽤 재밌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게임 몇 개 하고 있던 거는 아예 안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게임이 뭐 재밌을지 없을지 궁금하면 유료 게임이 아니고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